꺼내민 단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자, 해민이 시작하자. 립 노트. 그러니까 댓글 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립 노트. Leave notes. 오케이. 리브의 뜻은 남기다, 안녕히 가세요, 또는 떠나다, 출발하다 이런 뜻들이 있어. 어쨌든 동사죠, 동사. 지금 형태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형태입니까? 원래 형태니까 to가 들어있는 형태야. 만약에 그녀가 보낸다 이런 식으로 문장 속에 쓰일 때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형태가 바뀔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노트는 명사겠죠, 명사. 이름씨예요, 어떤 것. 근데 여러 개니까 이렇게 복수형으로 쓴 거예요. 이건 does가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다시가 아니니까 여러 개라서 복수 형태로 s를 쓴 겁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Which at that time. At that time. At that time과 then이 같은 의미가 될수 있는 이유가 then의 대표 뜻이 세 가지죠. 그때란 뜻도 있고, 또 then은 무슨 뜻도 있었더라? 그런 다음. 오, 잘 기억합니다. 또 요게 좀 어려운가요? 그러면 이란 뜻도 있어. 그러면 then이 그러면 이란 뜻으로 쓰이는 문장의 예를 잠깐 들면. Do you like chocolate? Then I will buy you some. Do you like chocolate? 뭔 뜻이에요? 너는 초콜릿을 좋아하냐라고 물어봤죠, 그쵸? Then I will buy you some. Then의 뜻은 그러면 이 뜻인 거야. 그러면 I will buy you some. 내가 너에게 좀 사줄 것이다. 됐습니까? 이럴 때 then은 그러면 이란 뜻이고요. 사실 얘는 뭐 대신 왔냐? 이걸 줄여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란 말은 만약 네가 초콜릿 좋아한다면 이 말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then은 세 가지 뜻이 서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잘 봐야 되겠고, 여기서는 then 대신에 at that time도 나옵니다. At that time. 그다음 계속해서. Yesterday. 자, 여기 부라고 써있고 명이라고 써있는데, 선생님 설명하는 버전으로 바꾸면 yesterday가 무슨 시로도 쓰일 수 있고, 어찌시로도 쓰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름시로도 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거는 yesterday가 뭐에 대한 대답일 때에 대한 얘기냐면, when에 대한 대답일 때 부사로서 쓰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what에 대한 대답일 때는 명사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yesterday가 들어있는 두 문장을 보여드릴 건데요. Yesterday I met her. 다음에 yesterday was fantastic. 이런 두 문장이 있다. Yesterday I met her.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까요? When did you meet her에 대한 대답인 건가? 얘는 어찌시로 쓰인 거고, yesterday was fantastic. 이거는 어제는 어땠다, 환상적이었다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암만 길어봤자 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명사로 쓰인 거예요, 똑같은 yesterday가.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homework. Homework. 오케이. homework는 품사가 명사죠, 이름씨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얘는 셀 수가 있을까 없을까? 셀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숙제란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이런 거 쓰면 안 되고요. 이건 개수가 많다란 얘기를 할때 쓰는 거기 때문에, 많은 숙제란 얘기는 양이 많은 이란 뜻의 much homework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은 여기에 이런 거 붙일 수도 없단 얘기예요, 셀수 없다는 의미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n이죠. 늘 얘기했듯이 세 가지 다른 뜻 중에서 문장 속에 들어가면 셋 중에 무슨 뜻인지 결정되기 때문에, 이번 읽기 할 때, 다음 과정 읽기 할때 then이 나올 건데, 이셋 중에 무슨 뜻으로 사용됐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참, 그리고
뭐뭐 이상이 뭐였더라? 45분 이상이란 거 봤을 텐데. 안 했나 이거? 했어요. 했죠. 이거 스펠링 조심하세요. 네. 이건 뭐뭐보다란 뜻으로 여기 스펠링은 N입니다. A입니다. A. 됐습니까? 그때 혜민이가 이거 헷갈려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Wasn't. Wasn't고요. Was는 뭐나 뭐의 무슨 형? M이나 또는 is의 과거형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여기에 얘들 둘이 비동사인데 빠진 비동사 R가 있죠. R의 과거형은 뭐다? Were입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어떤 문장 속에 am이나 is나 are나 was나 were가 있으면 뭐 선생님이 뭐 묻고 답하게 할 때 맨날 하는 거에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것들이 보이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겠다? 비동사라는 거. 알겠습니까? 문장은 크게 am, is, are, was, were가 들어있는 비동사. 그 다음에 뭐뭐 하다란 뜻이 있기 때문에 비동사가 필요 없는 하다시, 하다시는 다시 do, does, did가 들어있는 형태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will, can, should가 들어있는 양념식 문장, 조동사 문장으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nterested. interested. 스펠링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interested가 방금 봤던 그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뭐라고요? 오케이, 다시 한번 뜻을 보여줄까요? 어떤 사람? 흥미를 가진 사람.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interested를 가지고 흥미를 가진이 아니고 흥미를 가지고 있다 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적절한 뭘 써야 된다? 비동사를 쓰고 내가 지금 관심 있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I 이러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 내가 과거에 관심 있었다 하고 싶으면 이러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과거에 관심이 없었다 하고 싶으면 이러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얘는 어떤 시기 때문에 관심 가진이니까 관심 가지고 있다 또는 관심 가지고 있었다 라고 다를 붙이고 싶으면 어떤 시 앞에 비동사라는 규칙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아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What should I do? 뭐 이거는 원래 문장인데 단어에다 통째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단어에다가 넣어놨어요. 상대방에게 뭐 해달라고 요청할 때 충고해달라고 요청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차피 문장이니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뭡니까? 그렇죠. 조동사가 있습니다. 조동사. Should는 뭐처럼 will이나 can이나 may처럼 조동사라고 불리는 양념시이고요. 양념시 문장의 특징은 얘들 뒤에 반드시 동사가 있어줘야 됩니다. 비동사가 있던 아니면 일반 동사가 있던. 지금은 얘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앞으로 와서 should I 하니까 물음표 붙여줄 수 있는 거로 썼고요. 이렇게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너는 뭐 스탑 멈춰야만 해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you should 뒤에 하다란 뜻에 stop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You should stop it.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What should I do? 그랬더니 너는 멈춰야만 한다. You should stop it. 그래서 조동사 뒤에 동사가 와있죠. 그러니까 조동사 있는 문장의 또 다른 특징은 그는 멈춘다 할 때는 이게 하다시고 그렇다면 yes, 이 he 때문에 이 속에 does가 들어가서 이렇게 됩니다. 그는 멈춘다. 근데 여기에다가 그는 멈춘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그는 멈춰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여기에 should를 넣어야 되고요. 그러면 원래 형태대로 써야 돼요. does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양념시들은 조동사들은 뒤에 오는 동사들이 원래의 모습으로 올 것을 요구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leep. sleep이 이런 뜻으로 쓰이면 동사고요. 이렇게 쓰이면 명사입니다. Sleep. 예? 왜? 과수해주지 당연히. 가만히 있어봐. 너 혹시 다음 과정이 프린트니? 아니요. 다나요? 오케이. 응, 가도 돼. 계속해서 Think about. 자, think about은 think라는 동사와 about이라는 전치사가 합쳐진 말인데 같이 많이 붙어 잘 가세요. 잘 붙어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자체로 익혀두시는 게 좋겠어요. 이 속에 지금은 뭐가 들어있는 형태냐? do가 들어있는 형태고요.
does가 들어가면 이렇게 s가 삐져나오겠죠. 어, 앞에 he, she, it 일 때 he thinks about, she thinks about 이렇게 쓰일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까 나왔던 건데 about이죠. About. About은 조심해야 될 게 이런 뜻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bout me 하면 나에 대하여 이런 뜻이겠죠. 하지만 about 9 o'clock 하면 무슨 뜻이겠다? 대략 9시쯤 이런 뜻입니다. 9시에 대하여가 아니고. 됐습니까? 햄이 졸리구나. 알았어, 빨리 끝내줄게. 왜 이렇게 힘이 없니? 어? 잘 아프고 말이야. 계속해서 for죠. For you 하면 뭐겠어? For you. 너를 위해. For me 하면 나를 위해. 됐습니까? 근데 for가 이런 뜻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for 3 days 이렇게 하면 이때는 무슨 뜻이다? 그런 뜻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spend. 그러니까 spend가 하다시 일반 동사고 이건 지금 do가 들어있는 형태인데 이 속에 뭐가 들어가게 되면 did가 들어가게 되면 요거 둘이 합쳐서 뭐가 된다는 얘기다? spent가 된다는 얘기고. 그럼 did가 들어있다는 설명은 왜 자꾸 하느냐? 만약에 내가 그녀가 과거에 썼었습니다 하고 싶으면 she spent 하면 되는데 그녀가 쓰지 않았었다 하고 싶으면 she 숨어있던 did와 not을 합쳐서 didn't 하고 빠져나왔으니까 원래 모습인 spend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녀가 과거에 썼었다? she spent. 근데 그녀가 과거에 쓰지 않았었다? she didn't spend. 그리고 그녀가 과거에 썼었니? 라고 물을 때는 여기 들어있던 did가 일로 와서 did she spend가 되겠죠. 또 그때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leave죠. leave note 할 때 나왔던 거고요. 오케이.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 속에 did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합쳐서 뭐가 되냐면 이 녀석이 되는데요. 근데 이거 어디서 봤지 않냐? 이거 무슨 뜻으로 이미 만난 적 있지? 무슨 뜻으로 만난 적 있어요, 이거? 왼쪽. 그렇죠. 왼쪽이란 뜻도 있고 떠났었다, 남겼었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이게 왼쪽이란 뜻이 문장 속에 얘가 나타났을 땐 leave의 과거형인지 아니면 왼쪽이란 뜻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At schoo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어디죠. 어디, where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입니다. At school. Update. Okay. 동사고요. 지금은 do가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Update. Photos. Okay. 명사고요. 복수형입니다. does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Visit은 이런 뜻일 땐 동사, 이런 뜻일 땐 명사이고요. 그러니까 Didn't sleep well. Okay, 자, sleep이 원형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속에 did가 들어가면 뭐가 되느냐? slept가 돼요. slept. 잤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I slept well 하면 이건 나는 과거에 잘 잤었다 이 뜻이야. 근데 여기다가 난 잘 잤었던 게 아니고 못 잤었다 하려니까 뭘 집어넣어야 되고 not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러면 안에 숨어있던 did가 didn't 만들고 얘는 원래 모습인 slept는 sleep으로 되돌아간다 라는 설명이에요. 오케이. Friend. 스펠링 인제는 안 헷갈리죠? Friend. 명사고요. Our. 자, 초등학생들이 이거를 뭐라고들 하느냐? 3시간이라 그러는데 이건 절대 3시간이 아니에요. 됐습니까? 3시간이라고 하려면 뭐라고 해야 되냐 하면 3 hours라고 해야 되고요. 자, 왜 그러냐? 이거는 이 뜻은 three times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건 세 번이란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time은
여러분이 보통 시간이란 뜻으로 먼저 만나죠.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다? 번, 횟수란 뜻도 있고요. 자, 시간이란 뜻일 때 이게 조금 이제 그 혜민이가 초등학생이니까 잘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은 타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이라는 의미야. 타임이 갖고 있는 건. 그럼 시작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에 셀 수가 없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야. three times는. 근데 타임이 그럼 three times는 도대체 무슨 뜻이? 아, 횟수는 셀 수 있어 없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셀 수 있잖아. 그럼 이거는 이 타임의 뜻이 시간이란 뜻이 아니고 번 횟수란 뜻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hour는 뭐냐? hour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60분씩 해서 잘라놓은 거야. 60분씩 해서. 그러면 이거는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잖아. 그러니까 3시간이라고 얘기할 때는 3 hours, 4 hours 이런 식으로 몇 시간, 뭐 3시간 동안 뭐 했다 이럴 때는 time이 아니고 이 단어를 써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곳 이 말에도 시간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고 이렇게 끝이 없이 흐르는 것도 시간이라고 우리는 한글로는 똑같은 뜻을 똑같은 단어를 붙여놨어.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 타임하고 이 타임을 다른 이 아워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구분해야 됩니다. 영어를 공부할 때는. 그다음 even. 그럼 even at school 한번 볼까? even at school. 심지어 학교에서도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심지어 학교에서도. even. 됐습니까? 뭐 학교에 좀 나쁜 애들 보면 even at school에서도 뭐 있나요 혹시? 담배 피는 애들? 아니요. 없죠. 너 저기 문장초지 그치? 네. 문장초 친구들은 착해서. 근데 여기에 있는 애들 좀 있다던데? 원어초요? 응. 원어초에 이제 옛날에는 있었다던데 이제는 없죠? 아, 잘 모른다.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싸이월드 됐습니까? 뭐 인스타나 또는 페이스북 같은 거예요. 뭐 이거는 못 써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시험 문제 나왔나요? 그 다음 Only 됐습니까? 그 다음 Heard. Here 속에 did가 들어가 있다. Heard 빠져나오면 here로 바뀌겠죠. Here. 이게 두가 들어있는 원래 형태다. didn't I do? Didn't I do? 하면 나는 물음표 붙이고 싶은데. I didn't.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예방접종 좀 놔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했었다? I did. What?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나는 안 했었다? I didn't do my homework. 이거 언제 했던 거 같다, 혜민이랑. 기억나? 너는 했었니? Did you do your homework?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이 did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뭐야? did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내 눈에는 did만 보이지만 이 속에 사실은 원래 뭐였는데 원래 do가 있었는데 이 속에 뭐가 들어가서 did가 들어가서 내 눈에 뭐로 보인다? did로 보인다 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했었다는 I did야 여기 보다시피. 됐습니까? 근데 안 했었다 하려면 여기에 not을 넣어야 되고 그러면 did가 들어왔으니까 did가 빠져나옵니다. 그럼 원래 모습 숨어있던 do가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된다 했었어요. 오케이. 이걸 왜 자꾸 얘기하냐. 학생들이 자꾸 이렇게 해놓고 안 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매우 잘못된 표현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이거 배울 때 솔직히 혜민이 고생했어요. 근데 이렇게 배워놓으면 뭐 혜민이가 와닿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중학교 가서 편해요.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Last year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When. 그렇죠. 그리고 이게 문장 속에 들어있으면 당연히 어떤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 과거가 될 수밖에 없어. I am happy last year는 안 돼. I was happy라든지 이런 식으로 과거의 형태로 바뀌어야 되면 됩니다. 그 다음 I did 두 속에 did가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 Dear 레터의 첫 부분에 들어있죠. 아 참, 그리고 dear 하면 비슷하게 생긴 dear도 있는데 발음도 똑같은 얘는 무슨 뜻인지 알죠? 모릅니까 혹시? 뭐죠? 이거는? 이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스펠링 뭐 here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거 있잖아. here 같은 경우에 here 이거는 무슨 뜻이고? 이거는 여기에고요. 됐습니까? 발음이 똑같다고. 똑같은 걸 글렀을 땐 조심해야 되겠고요. 얘는? 5 hours 5 times는 5번이란 뜻이니까 주의하시고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 읽기 과정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